이제 만 10년 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귀하디 귀한 몸값 자랑하는 샥스핀 요리. 과히 중식의 최고봉으로 불릴만한 천상의 맛이라고 하는데 탱글탱글 살아있는 비주얼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보들보들한 식감까지. 그런데 촬영도 잊은 채 폭풍 흡입 중인 한 사람. 아니, 일하셔야죠. 사람들은 짜장면의 맛 영원을 하길 바라오. 와이니. 해가 지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 낮보다 더 뜨거운 밤,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밤이면 밤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살맛나는 이야기. 어두울수록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는 불꽃. 대구 연탄 불고기 골목으로 찾아가 봅니다. 소문난 명물 골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대구 광역시 중구 북성로인데요. 하지만 찾아간 골목에는 물건을 고치는 데 쓰이는 공구만 가득할 뿐 특별한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유명하다는 명물 골목이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이 골목 자체가 이제 장사가 끝나면은 오픈하는 집이 있고, 그 오른쪽에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가 싹 빠지면은 장사 시작합니다. 골목을 찾아 헤매던 제작진의 눈에 띈 한 공간. 이곳이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곳일까요? 대구에서 공구 골목으로 유명한 이곳이 5시면 바뀐다는 건데요. 문 열었다. 네? 문 열었다. 정말 2시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어요. 네? 몇 시에 왔는데? 어머니, 저희 한 2시간 또 찾아다녔는데 못 찾아. 다시 말 내 문 닫았는데.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왜 나타나? 숨어 있다가 막 하나씩 나오네요, 다. 하루 중 이때만 기다렸던 사람들. 드디어 연탄 불고기 골목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경우가 엄청나요. 네. 오늘 하루 장사 미천인 연탄까지 든든하게 준비되면 손님들을 이끌어줄 연탄 불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익어갈수록 이성을 마비시키는 냄새가 곧 골목을 가득 채우는데요. 직접 구워서 주시나 봐요. 소갈비처럼 세련된 맛은 없지만 소박한 맛이 살아있는 연탄 불고기. 정말 맛있겠습니다. 수북하게. 푸짐함으로 손님의 테이블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한우한이 검색한 연탄 불고기 맛을 알까요? 포크 줘야겠어요, 포크. 아, 어때요? 아, 뜨거워. 오, 그렇게 맛있어?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했던가요? 이야, 여기 이분들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 매서운 찬바람에 시린 가슴을 따끈하게 채워줄 가락국수를 함께 먹는 것이 이 골목을 즐기는 맛의 법칙이라는데요. 일단 요 고기를 딱 요만큼 딱 잡고. 요만큼. 그만큼. 너무 많이 잡으면 입안에서 너무 이게 식비가 안 돼요. 우동 들어갈 자리를 남겨둬야 돼. 그다음에 요걸 딱 양파를 딱 이렇게 집는다. 네. 양파가 집어서 이렇게 넣는다. 아, 너무 철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세 번 씹었을 때 우동을 또 한 젓가락. 아, 우동. 세 번은 안 돼. 네, 우동을. 세 번. 이거 안 먹어. 잡고 요거를 같이. 오. 아. 와, 소리 좋다. 오. 동그랗다. 진짜 만족한 표정이에요. 몸이 받아들이는 거네. 몸이 아, 이 맛있는 거 딱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먹어줘야 돼. 진짜 행복해 보이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거지. 누르르르. 최고예요. 연탄물에 지글지글 구워 연탄향이 가득한 불고기와 따끈따끈한 국물의 가락국수.
와, 모르면 몰랐지. 일단 아는 이상 이 매력적인 조화에 그냥 집에 갈 수는 없겠는데요. 갈비랑 냉면도 같이 먹잖아요. 추워서 더 쓸쓸한 늦가을 밤. 허전한 속을 이 가락국수와 연탄